기분에 의해서 감정적인 판단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통하고자 하는 이슈에 있어서 이게 내 기분인가 내 감정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게 내 기분 탓이다 그러면 불친절한 사람에게 굳이 친절함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본인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너무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주변에서 본인에게 만약에 탓을 돌린다면 그 탓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취미가 없는 게 문제예요. 취미가 일이에요. 일이 제일 재밌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최근 서울의 봄에서 뚜렷한 자기 신념을 가진 이태신 역을 맡은 정우성. 그는 영화 속 캐릭터처럼 실제로도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몇 가지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모 빼고 다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정우성. 그는 타인에게 웬만하면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언은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옆에서 분위기를 편하게 주도할 수 있게끔 같이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심지어 그는 후배들한테까지도 조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후배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로 임한다고 하죠. 일단 후배나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시간대에서의 어떤 사고를 갖고 성장했던 사람들에게 또 배울 수 있는 여지 요소들이 많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는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지적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이 타당한지에 대한 변별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본인에게 만약에 탓을 돌린다면 그 탓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세요. 스스로를 탓할 때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 이거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자기 발전의 요소를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우성은 인간관계를 할 때는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려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말이죠. 자기만의 색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미 갖고 태어나셨어요. 이미 여기 있는데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보이지 않죠. 본인 스스로를 더 아끼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거기에 어떤 나만의 단어를 얹힐지 고민하시면 충분히. 하지만 뚜렷한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자꾸만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어딘가에 섞이기 전에 스스로를 규정짓고 내가 저기에서 잘 어울려질 수 있을까를 너무 본인 스스로가 위축시키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걱정에 가두지 마세요. 왜 항상 그러잖아요. 마라톤도 그렇고 자기의 속도, 그러니까 남의 속도에 휘말리는 거는 쫓아가기 바쁘거나 맞춰주는데 지루함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늘 자기의 속도가 어떤 속도인지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게 어떤 긍정적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말도 전했죠. 그 사람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서 성숙한 자세로 나를 대하느냐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불친절한 사람에게 굳이 친절함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본인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너무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감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 관계를 하다 보면 인간은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런 감정을 대화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내뱉는 말들은 대부분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기분에 의해서 감정적인 판단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통하고자 하는 이슈에 있어서 이게 내 기분인가 내 감정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게 내 기분 탓이다 그러면 그 기분을 제거하시고 이성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은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정적일 때일수록 더욱 충동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려워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내뱉어야 하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정우성이 앞서 얘기한 감정은 빼고 말하기 법칙을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서 감정적으로 보이는 표현은 빼고 듣는 것, 즉 겉으로 보이는 언어적 표현 속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상대의 언어 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차분히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감정은 빼고 그 감정 뒤에 숨겨진 진실의 언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가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를 하지 마세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고 지나간 시간을 현재로 끌고 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생각들은 결코 앞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로 작용을 못해요. 만약에 후회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때 내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해석해보는 거와 잡아다가 자꾸 후회하면서 그 시간을 늘리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늘 되새겨보고 아까 만난 사람에게 한 말이 어떤 말들인지 복기해보고 그런 거는 앞으로 나가는 긍정적 에너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우성의 철학을 통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